11월 2일 드디어 시작된 애터미 슬림바디 챌린지. 개인 9,600여 명, 단체 6,300여 명, 단체 경쟁팀 10팀의 도전. 어려운 도전을 시작한 이들에게 응원이 쏟아집니다. 8주간 이어지는 다이어트 대장정. 과연 우승팀은? 국가대표급 우먼파워를 보여줄 국가대표팀. 우먼파워가 기대됩니다. 두근두근 설레임, 그리고 건강 리모델링. 마지막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정말 죽게 아니면 살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슬림바디 화이팅! 가족의 이름으로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다 빼팀.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슬림바디로 다 빼!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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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슬림바디 제일 또 다른 도전이다. 그리고 꿈과 희망이다. 제 잃어버린 한 20년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아, 죽을 힘을 다해서 빼야죠. 나도 할 수 있다. 화이팅! 아, 나는 살을 뺄 수 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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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성공할 모습을 그린다는 성공의 빅사이즈 팀. 더 멋진 모습, 아름다운 모습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 의미 없이 내 몸을 좀 방치한 게 있었는데 다시 내 젊음을 되찾을 수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 많이 쪘죠? 슬퍼요. 너무 슬퍼요. 저희 신랑이 저보다 11살 어려요. 연하예요. 그래서 지금도 나를 보면 이쁘다고 있는데 그 신랑을 위해서 더 멋진 모습, 더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슬림바디 다이어트 화이팅! 각자 다른 개성으로 뭉친 맛있는 녀석들 팀. 다이어트 성공 후 멋있는 녀석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제가 쌍둥이를 1년 전에 낳았는데 그 이후로도 배가 들어가지 않아서 우리 아들이 엄마가 아기가 또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는 없다 했거나 아기가 없는데 왜 배가 안 들어가냐 그러길래 이제 8주 후에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타임머신입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뚱뚱했던 게 아니고 정말 한때는 날씬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로 꼭 돌아가서 날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슬림바디 다이어트 화이팅! 챌린지에 대한 각오가 남다른 양산 최강 드림팀. 그 각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생에 옷을 고르는데 디자인보다 치수 위주로 가야 될 그 처절한 삶을 버리기 위해서. 회장님께서 목에 칼을 대는 심정으로 애터미를 운영하셨는데 저도 몸에 칼을 대는 심정으로 살을 빼겠습니다. 다이어트 챌린지 화이팅! 우리 모자지간 엄마와 아들의 위대한 도전. 한 길로 쭉 빼자 팀. 모두 모두 파이팅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그 터닝포인트 좀 이런 기회를 삼고 싶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죽기 살기로 하려고 참가하게 됐습니다. 예,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애터미 슬림바디 다이어트 챌린지 화이팅! 자매는 용감했다. 키다리와 난쟁이들 팀. 수영복과 남자친구 기대하겠습니다. 수영복을 입고 놀러 가고 싶어요. 제가 수영장을 안 간 지 정말 10여 년이 지나가지고 한 번도 간 적이 없었거든요. 살이 찌셨는데 엄마도 그만 먹고 내 앞에서 그만 먹어줘. 이제 나 열심히 할게.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하겠습니다. 죽어버리죠 뭐 까지고. 위지 화이팅! 언니도 화이팅! 남자친구 기다려! 예! 애터미 슬림바디 화이팅! 상금도 체중 감량도 싹 쓸어버리겠다는 싹쓸이 팀. 몸짱 남녀가 돼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입던 사이즈 작은 옷 입고 싶고요. 또 친구들한테 야 나 이렇게 예뻐졌다고 아주 큰 소리로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목표를 향해 뺄 겁니다. 상훈아, 너는 옛날에 몸짱이었잖아. 다시 돌아갈 수 있어.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 화이팅! 화이팅! 젊음과 긍정의 에너지로 똘똘 뭉친
마이무따 아이가 팀. 챌린지에 임하는 각오가 대단한데요. 기대하겠습니다. 여보, 내가 결혼식 때도 다이어트 한다고 해놓고서는 살이 3kg나 쪘지. 내가 이 기회로 꼭 살을 빼가지고 여행도 같이 데리고 갈게. 화이팅! 족발, 치킨, 피자 안녕. 다음에 봐. 근데 저는 뼈만 남기고 다 빼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1등입니다. 나에게 슬림바디는 희망이다. 마지막 희망이다. 나는 할 수 있어. 다이어트 챌린지 화이팅! 다이어트에 대한 의지를 눈물로 보여준 황당무게 팀. 그 눈물이 환희의 미소로 바뀌는 순간이 곧 오겠죠? 일단 원래 목표까지 가려면 거의 한 30kg 빼야 되는데 친구가 20kg 뺀다고 해도 너 죽는다라고 하길래 목표 정해서 다이어트도 열심히 해서 많은 홍보하고 또 사랑하는 도윤이 민기한테도 멋진 엄마 모습 보여줄 거고 다이어트 챌린지 화이팅! 50인 50세 다른 이유로 시작된 다이어트 힘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성공하길 바랍니다. 애터미 슬림바디 챌린지 화이팅!